네, 쥐띠 주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쥐띠 주간 운세는 4월 15일 월요일부터 4월 21일 일요일까지 주간 운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지금 이렇게 괴를 뽑아놨고요. 괴를 던져봤는데 저는 일단 붉은색을 아래로 해서 두는 타입이고 이거는 자기가 정해서 그냥 뽑으시면 돼요. 이렇게 빨간색을 위로 두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저는 지금 괴를 뽑았고 쥐띠는 이번 주에 뇌풍황 구사효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어떤 재취업의 관문을 뚫었는데 정작 내부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취업이 취소가 된다거나 그리고 꽤 괜찮다고 자기가 발견한 회사예요. 오랜만에 나는 여기에 꼭 다니고 싶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그 회사의 문을 두드렸는데 뭔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일이 틀어져요. 예. 근데 이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간 운세 자체는 일단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좀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미혼 남녀분들께는 어떤 소식이 있냐면 일단 썸이 아니게 됩니다. 연애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썸을 끝내고 연애를 하셨는데 정말 아닌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연애가 또 끝날 수도 있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운으로 갈 수가 있어요. 뭔가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다사다난해요. 일도 하고 하지만 일도 하고 공부도 하시고 뭔가 자기 개발도 하시고 되게 바쁘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는데 그다지 뭔가 버티고 있는 것 같은 운적으로는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행복감이라든가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발견 못하고 그냥 한 주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좀 아쉬운 주간이 되겠습니다.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재미가 없어요. 이번 주에 나가는 돈도 많고 그렇다고 들어오는 수입은 계속 오히려 더 기분상은 체감이 안 될 수 있는 나가는 돈은 많지만 들어오는 수입은 저조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어떤 선이 있는데 그런 선만큼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좀 애매한 한 주? 내풍황이 이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이게 천둥번개고 얘가 바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조금 뭔가 아 유레카 하고 딱 발견했는데 거머쥐어 보니까 아니더라 이럴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점점 한 주 한 주 건너갈수록 또 운이라는 건 변하니까 GT 여러분들 화이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